아니 연락이 안 되다니. 저 그게 그 저도 다 그 어떻게 된 저지 영문인지 저도. 애들한테 좀 알아봐라. 아니 저 여사님 자취분들 통해서 다시 한번 저 연락해보겠습니다. 아니 그런 것도 지금 안 알아보지 않는데 뭐 하는 거야? 저 빨리 연락해. 뭐라고요? 엄마가 연락이 안 된다고요? 아, 오늘 드레스 가봉하러 가는 날이죠? 근데 왜 연락이 안 되지? 아, 참. 아이, 어떻게 된 거야? 여사님 자녀분들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. 아니 도대체 이 전화기 꺼놓고 어디를 간 거냐고.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긴 모양이죠? 아니야. 드레스 가봉은커녕 결혼식 취소부터 하시지. 언니도 얘기 못 들었지? 아 그래 지금 회장님 쪽에서 난리 났다니까. 아니 오늘 드레스 가봉하러 가는 날인데 엄마가 또 펑크를 했으니까. 알았어. 일단 만나서 얘기하고 전화 끊자. 아 미치겠네 진짜. 형부 저예요. 저기 혹시 모르니까 엄마 방에 들어가서 뭐 이상한 거 있나 확인 좀 해주세요. 네 급해서 그래요. 장모님 왜 컴퓨터 하면 말도 없이 어디 가셔? 아, 뭐 달라진 것도 없는데. 아이고, 오빠야 얘. 아, 예, 저기 저 혹시 저 무슨 얘기 들은 거 없어요? 안 그래도 얘 아들한테 연락 왔던데 저기 드레스 가봉하는 날 말도 없이 어디를 갔지? 아니 혹시 무슨 두 사람이 무슨 얘기한 게 있나 싶어서. 저 굉장히 지난 사이니까 별의별 얘기 다 하지 않습니까? 딱히 뭔 얘기를 한 거는 없는데. 하고 맞다. 저 언젠가 그러기는 하대 얘. 무슨? 저 오빠한테 정말 미안한 일이 있는데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대 얘. 아 그래요? 아 언제? 시간이 꽤 됐는데. 아 저 무슨 말인지 모르고요. 예. 아 그러고 내가 저 둘이 아무리 죽고 못 살아도 남녀 관계인데 부담스러운 말은 하지 말라 했는데. 아 그죠? 설마. 무슨 일이야 있겠습니까? 순지가 워낙 저 새처럼하고 내 손가락서 속에 있는 말을 잘 안 하고 혼자서 새긴다 아닙니까? 어디 저 바람이라도 쐬러 갔겠지. 걱정하지 마이소. 저 봉순 씨 혹시 순진이가 나한테 무슨 못할 말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? 예? 아, 나도 모릅니다. 오빠한테 얘기 안 한 거 내한테 하겠습니까?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러노? 순지 이거 오빠애가 한다 잘해주니까는 너무 속삭이는 거 아이가? 저번에도 촬영인가 뭐진가 빵꾸 내더니만. 자, 이번에 왼쪽으로 한번 접어주세요. 왼쪽으로 이렇게. 접어주세요. 야, 잠깐만. 왜요? 야, 윤주야. 좀 더 재밌게 이야기해보면 어떨까? 어떻게 해야 재밌는 건데요? 봐봐.
자, 어린이 여러분, 밥 먹는 손은 어느 손일까요? 네, 오른손이죠. 자, 그러면 왼손은 뭐하고 있을까요? 자, 놀고 있는 심심한 왼손에게 우리 종이접기를 시켜보아요. 자, 이 왼손으로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. 접어주세요. 응? 왼손으로 밥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. 신부님은 재밌는 게 아니라 말을 많이 하는 거네. 왜? 재밌는데? 완전 재밌는데 왜? 정우야, 재밌지? 정우야, 재밌지? 아니? 윤주 말이 맞아. 아니, 이 녀석들이 정말... 어? 아저씨다! 어? 아저씨! 아니, 선생님 어쩐 일이세요? 아저씨, 반가워. 그래, 정우야, 나도 반가워. 윤주야, 아저씨 엄마랑 결혼한다? 나도 알아. 저기 저 잠깐만 좀 시간을 좀. 아, 자매님이요? 아 예. 아니 무슨 일 때문에? 아 신부님 혹시 짐작이 안 돼 있나 싶어서. 자매님이 말도 없이 그냥 사라지셨다면은 아마 저 때문일 겁니다. 예? 제가 좀 당돌하게 말씀드렸거든요. 새 임지로 따라오지 마시라고. 그 일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하셨나 봅니다. 아, 설마 그만한 일로 마음이 상할까요? 글쎄요. 그럼 그 일 말고 다른 일이 뭐가 있을까요? 요즘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아서 그거 준비하시느냐고 정신도 없으셨을 텐데. 아무튼 이래저래 저 때문에 신경 쓰이게 해서 죄송합니다. 아, 아닙니다. 하도 걱정도 되고 해서 신부님한테 그냥 달려왔습니다. 정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정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보시죠. 자매님 저번에도 그냥 사라지셨다가 저녁에 돌아오셨잖아요.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. 반장님, 아직 회의 시간 좀 남았는데? 오정수 반장님, 벌써 직원들 쪼개 들어간 거예요? 저 오늘 회의는 내일로 미뤄야겠어요. 제가 급한 일이 좀 있어서. 무슨 일이죠? 정수 씨. 저 무슨 일인지 알면 안 돼요? 아, 집안일이라. 아, 그래요? 아, 뭐 정수 씨 집안일이면 이제 우리 집 일이기도 한데. 정수 씨 집안이 편안해야 우진 씨도 아버님도 편안하시니까.